This is a picture of Hollywood, California. If you look in the distance, you can see the Hollywood sign sitting on top of the mountain. 자, 이곳이 바로 할리우드입니다. 예, 요즘 제게 전화가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예요. 아, 저는 별로 그 영화배우 할 생각이 없는데 자꾸 캐스팅 제의가 오네요. 예. 자, 자, 멀리서 보면 산 꼭대기 부분에 할리우드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자, 오늘은 이곳에서 문법 연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시죠.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책 204쪽이죠? 자, 문법 연습 할차례입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죠. 주어진 말 중에서 알맞은 말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A. 1. Did you ever once go to church? 자, 일단 해석해 보면 교회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자, 이런 말이겠죠? 자, ever, once. 자, 둘다 이전에 일찍이 자, 이런 말인데요. ever는 의무문에, 그리고 once는 긍정문에 쓰이죠. 자, 따라서 1번은 의무문이니까 정답은 ever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확인합니다. Did you ever go to church? 자, 다음 문제로 가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Did you ever more? 자, 이런 형식으로 뭐 ____한 일이 혹은 뭐 ____한 적이 있습니까? 자, 이런 하나의 구문으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죠. t I have received no news from him already yet. 자, 이번은 already와 yet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lready는 긍정문에 쓰여서 이미, 벌써. 자, 이런 말이 되고 yet는 부정문에 쓰이면 아직. 그리고 의문문에 쓰이면 벌써 이런 의미가 되죠. 자, 문장을 보면 no news.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부정문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yet가 되겠어요. 그래서 I have received no news from him yet. 나는 아직 그로부터 아무런 소식도 받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have received no news from him yet. 3. My uncle arrived here a few days ago. before. 자, 3번이죠? 이번엔 ago와 before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해석해 보면 나의 삼촌은 며칠 전에 여기에 도착하셨다. 자, 이런 말인데요. ago는 시간 플러스 어고. 자, 이런 형식으로 과거 시제만 쓰이고, before는 과거,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자, 어느 시제와도 쓸수 있지만, 시간 플러스 before 형식일 때는 과거 완료 시제만 쓰입니다. 자, 이 문장을 보니까 arrived. 이렇게 나와있죠? 과거가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어고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 before가 답이 되려면, my uncle had arrived here a few days before. 자, 이런 식으로 과거 완료가 되어야겠죠?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My uncle arrived here a few days ago. 4. There once, before, ever lived a wise king named Solomon. 자, 4번입니다. 자, name은 타동사로 이름을 짓다, 명명하다 이런 뜻이니까, named Solomon. 이렇게 하면, Solomon이라고 이름 지어진, 즉, Solomon이라고 불리우는, 자, 이런 말이니까, 옛날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현명한 왕이 살았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1 번하고 같은 형식의 문제죠. Once와 ever. 자 일찍이 이전에 이런 말로 once는 긍정문에 ever는 의무문에 쓰인다 그랬습니다. Before는 이전에 이런 의미로 문장 끝에 위치하죠. 자 따라서 정답은 긍정문이니까 once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there once lived a 혹은 once there lived a 하면 옛날에 A가 살았다. 자, 이런 식으로 구문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죠. There once lived a wise king named Solomon. 5. She is much, very, more older than you. 5번입니다. 먼저 해석해 보면, 그녀는 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다. 이런 말이죠. b l a n k older 자 이렇게 비교급이 쓰였으니까 당연히 정답은 much가 되겠죠 자 여기 much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much older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나이가 많은 이런 뜻이죠 자 확인합니다 She is much older than you. Six. I have ever once seen a kangaroo. 자, 6번인데요. 자, 이번에도 ever하고 once의 차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해석해 보면 나는 전에 캥거루를 본 적이 있다. 자, 이런 말인데요. ever는 의문문, once는 긍정문이 쓰인다 그랬죠? 자, 이 문장은 긍정문이니까 당연히 정답은 once가 됩니다. 자, 확인합니다. I have once seen a kangaroo. 7. He hard hardly ever works. 자 7번입니다. Hard는 열심히, 몹시, 심하게 이런 말이죠. Hardly는 거의 뭐마 않다 이런 얘기니까 정답은 Hardly가 되겠습니다. Hardly ever 하면 좀처럼 뭐마 않다. 자, 이런 의미로 Very seldom과 같은 의미죠. 자 따라서 He hardly ever works. 자,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좀처럼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He hardly ever works. 8니다 The much more I wanted to see her, the less little I took interest in my study. 8번이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나왔습니다. 자 앞에 비교급을 A라고 하고 뒤에 비교급을 B라고 하면 A 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B하다 이런 말이 된다 그랬죠. 자 일단 정답은 앞에는 more 그리고 뒤에는 less를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take interest in momo 또는 take on interest in momo는 모모에 관심 또는 흥미를 가지다 이런 얘기니까 the more i wanted to see her 내가 그녀를 보고 싶어 하면 할수록 the less i took interest in my study 그만큼 더 나는 공부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을 확인합니다. the more i wanted to see her the less i took interest in my study 9. It was a very much amazing story. 자, 9번이죠. 자, 2번 문제도 5번처럼 페리와 치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해석해 보면 amazing은 놀랄 만한, 굉장한 이런 뜻이니까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이야기였다. 이런 말이 되죠. 페리 r y 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그리고 현재분사로 수식하고 m 치는 형용사 부사의 비교급, 최상급, 과거분사 그리고 동사를 수식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는 amazing 자 이렇게 현재분사가 쓰였으니까 정답은 very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그냥 여기 나온 amazing을 그냥 형용사로 보죠. 그래서 형용사의 원급 형태로 수식할 때는 very를 쓴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It was a very amazing story. 10 They are very much more civilized than we are. 자, 10번인데요. Civilized. 문명화된, 괴화된 이런 얘기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문명화되었다. 자, 이런 말인데요. More civilized. 여기를 보세요. 비교급이 나왔죠? 그럼 정답이 뭘까요? 당연히, 멋치가 됩니다. 멋치 플러스 비교급은 훨씬 더 머머한 이런 뜻이니까 Much more civilized.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문명화된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They are much more civilized than we are. 11.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Yes, no, not at all. 자, 벌써 A번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Mind 하면 싫어하다, 꺼리다 이런 뜻으로 Do you mind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자, 이런 뜻에서, 뭐뭐 해도 괜찮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표현이죠. Do you mind는 뭐뭐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이런 뜻이니까 그 대답으로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아니,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니까 no. 이렇게 부정으로 대답을 해야겠죠. 자, 만약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는 예, 싫어합니다. 이런 말이니까 yes로 대답을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not at all. 자, 이렇게 이미 부정이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no가 되겠습니다. 자, 해석해보죠.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당신은 창문 여는 것을 싫어하십니까? 즉, 창문을 열어도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no, not at all. 아니, 전혀 싫지 않습니다. 즉, 예, 괜찮습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No, not at all. 자, 이렇게 해서 a번의 문제를 모두 풀어 보았습니다. 자, 다음 b번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문제가 되겠어요. 1번부터 보죠. b 1 He could not scarcely spell his own name. 자, 스펠하면 철자를 쓰다, 철자를 말하다 이런 얘기니까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거의 쓸수 없었다. 이런 말이 되죠. 스 c e l y 하면 거의 뭐많 않다 이런 뜻으로 그 자체로 부정의 뜻을 갖고 있죠. 따라서 부정한 n 과 함께 쓸수 없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n 을 빼주면 되겠어요. 자, 확인해보죠. 2 번입니다. 자, 해석해보면 laugh at 뭐뭐하면 뭐뭐를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말이니까 그는 언제나 나를 비웃는다 이런 말이죠.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빈도 부사 always가 나왔으니까 그 위치를 잘 살펴봐야겠죠? 자, always 같은 빈도 부사는 일반 동사의 앞 또는 비동사나 조동사의 뒤에 위치한다그랬으니까 자, 이 문장에서는 일반 동사 laps 앞에 와야겠죠? 따라서 laps always를 always laps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확인해보죠. He always laughs at me. 3. I arrived at 10 o'clock here safely this morning. 자, 3번이죠. 자, 이번엔 부사의 어순을 묻고 있습니다. 자, 부사는 장소, 양태, 시간, 이런 어순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at 10 o'clock here, safely, this morning.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발게 고쳐보면, 먼저 장소 here, 그리고 양태 safely. 자,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나오면 되는데, 자, 여기서는 at 10 o'clock, 자, 그리고 this morning.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같은 종류의 부사나 부사구를 나열할 때는, 작은 단위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큰 단위. 이런 어순이 되니까 at 10 o'clock this morning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ere safely at 10 o'clock this morning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자, 해석해 보면 나는 오늘 아침 10시에 여기에 무사히 도착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I arrived here safely at 10 o'clock this morning. 4. Don't you like apples? Yes. I don't. 4번입니다. 자, 먼저 해석해 보면 Don't you like apples? 당신은 사과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Yes, I don't. 네, 사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얼핏 보면 맞는 문장 같죠? 자, 이번 문제는 부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을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긍정 의문문이든 부정 의문문이든 우리 말과는 상관없이 그 대답의 내용이 긍정이면 yes 그 대답의 내용이 부정이면 no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I don't 자 이런 식으로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즉 대답의 내용이 부정이니까 no로 받아야겠죠? 그래서 내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쓰려면 yes I don't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no I don't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yes를 no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Don't you like apples? No. I don't. 자, 5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Don't you like apples? 당신은 사과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자, 이문장의 대답을 아니, 사과를 좋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답하려면 Yes, I do.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부정 의문문의 대답은 우리말과 반대가 되니까 다시 한번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5번으로 갑니다. 5. She wore a much tired look after a long walk. 자, 5번입니다. 일단 해석해보면, wear a tired look 하면 지친 표정을 짓다. 이런 얘기니까, 그녀는 오래 걷고 난 후에 매우 지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틀린 부분이 한눈에 보이시죠? tired가 형용사화된 과거 분사니까 수식해주는 말이 멋치가 아니고 very가 되어야겠죠? 자, 따라서 멋치를 very로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죠. She wore a very tired look after a long walk. 6. She is a rather good singer. 자, 6번입니다. 자, rather가 나와 있는데 rather는 꽤 상당히 이런 의미죠. 자, rather는 원칙적으로 어순이 rather 다음에 부정관사 그리고 형용사 명사 즉 rather a good singer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 a rather good singer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자, 따라서 rather를 같은 의미를 가지는 fairly로 써서 A fairly good singer. 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물론, rather a good singer. 또는 미식 영어에서는 a rather good singer.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rather는 주로 좋지 않은 부정적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예를 들어, rather a nervous girl. 혹은 a rather nervous girl. 다소 신경질적인 여자. 이런 부정적 의미로 쓰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꽤 훌륭한 가수. 이런 긍정적 의미니까, 레더를 fairly로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She is a fairly good singer. 그녀는 꽤 훌륭한 가수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확인합니다. She is a fairly good singer. 7. Her dress was prettily expensive. 자, 7번입니다. 자, 틀린 부분이 한눈에 보이시죠? 어디가 틀렸을까요? Prettily.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자, Prettily는 부사로 사랑스럽게, 예쁘게 이런 뜻이죠. 자, 여기서는 expensive를 수식해 줘야 하니까 꽤, 상당히 이런 뜻을 지닌 부사 pretty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pretty를 pretty로 고치면 되겠어요. 자, 해석해 보죠. Her dress was pretty expensive. 그녀의 옷은 꽤 비쌌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보죠. Her dress was pretty expensive. 8. He was hit hardly by his friend's bankruptcy. 자, 8번인데요. Hardly가 또 나왔습니다. Hardly가 틀렸죠? Hardly는 거의 뭐뭐한다 이런 뜻이고, Hard는 몹시 심하게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문맥상 Hard를 써야겠습니다. Be hit hard by 뭐뭐 하면, 뭐뭐로 인해 심한 타격을 받다 이런 뜻이고요. Bankruptcy는 파산, 도산 이런 뜻이니까, 그는 그의 친구의 도산으로 인해 심한 타격을 받았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확인해 보죠. He was hit hard by his friend's bankruptcy. 9. I like her better because she is simple. 9번입니다. 일단 해석 보면 I like her better. 나는 그녀를 더 좋아한다. because she is simple.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녀가 단순하기 때문에 나는 그녀를 더 좋아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older better 그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구와 절이 나오면 뭐뭐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뭐뭐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그냥 better가 아니고 all the better 이렇게 고쳐줘야겠어요. 자, 확인합니다. I like her all the better because she is simple. 10. Raise your hand highly 드디어 B번의 마지막 문제죠. highly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highly는 매우 고도로 이런 말이고 high는 높게 높이 이런 말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문맥상 하이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해석해 보면 손을 높이 들어라 이런 말이죠. 자, 확인합니다. Raise your hand high. 자, 이번에는 C번 문제를 풀어보죠. 자, C번 문제는 문장 끝에 주어진 단어를 적당한 곳에 넣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풀어보죠. C1. This book is easy for you to read enough. 자, 해석은 간단하죠? 이 책은 네가 읽기에 쉽다 이런 말입니다. 자, enough를 넣어보죠. 자, 문맥상 enough는 이지를 수식하죠. 부사로 쓰일 때는 수식하는 형용사 또는 부사 의 뒤에 와야 하니까 이제 바로 뒤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enough t 부정사 형식으로 'to 이하 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뭐뭐한 이런 식으로 안개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있을 때는 의미상 주어는 투 부정사 바로 앞에 와야 하니까 형용사 enough 그 다음에 for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to 부정사 이런 식이 되어야겠죠. 따라서 easy enough for you to read 이렇게 돼야 합니다. 자 해석해 보면 이 책은 네가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쉽다 이런 말이 되죠. 자 확인합니다. This book is easy enough for you to read. t big words go with good deeds seldom. 자2 번인데요. big words 하면 허풍. 큰 소리, 호엄 장담, 뭐 이런 뜻이고요. go with 는머머와 어울리다. 그리고 good is는 선행 이런 뜻이니까 허풍은 선행과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seldom을 넣어보죠. 자, seldom 같은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 그리고 비동사, 조동사 뒤에 와야 하니까 빈도부사 seldom을 일반 동사 고 앞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허풍은 선행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확인합니다. 3. Go 자, 3번이죠. 자, 일단 해석해 보면 내일 3시에 나를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at the station을 넣어보죠. 자, 부사의 어순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장소, 양태, 시간 이런 순이 되어야 하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at the station이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at 3 tomorrow 앞에 와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내일 3시에 역에서 나를 기다려 주세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해 보죠. Please wait for me at the station at 3 tomorrow. 4. She asked me to help her gently. 자, 4번이죠? 일단 해석해보면, 그녀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제 gently를 넣어보죠. gently는 부드럽게, 다정하게, 친절하게 이런 뜻입니다. 자, 동사 a s t 앞에 넣어서 gently asked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때 gently는 동사 a s t 를 수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she gently asked me to help her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녀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나에게 부드럽게 부탁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확인합니다. She gently asked me to help her. 5. The fact that something is cheap doesn't mean that it's of low quality necessarily. 자, c번의 마지막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해석해 보면 The fact that something is cheap 어떤 것이 싸다는 사실은 doesn't mean that 자, 대디야를 that 의미하지 않는다. It's of low quality. 자, of low quality 하면 질이 낮은 이런 뜻이죠. of 플러스 추상명사 하면 형용사구가 되니까 어떤 물건이 싸다는 사실은 그것이 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necessarily. 자, 이것을 넣어보죠. necessarily는 조동사와 본동사 사이 위치한다고 랬습니다 그래서 not necessarily 하면 반드시 뭐먼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 부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necessarily가 부정어 not에 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 어떤 물건이 싸다는 사실은 반드시 그것이 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 부정이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죠. The fact that something is cheap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it's of low quality. 자 이제 D 번을 풀 차례죠. 자 D 번은 빈칸을 적당한 단어로 채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 번부터 보죠. D one hasn't the train arrived blank. 자 해석은 간단하죠. 기차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이겠죠. 자 yet는 부정문에 쓰여서 아직 이런 의미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yet를 쓰면 되겠어요. 자 확인합니다. hasn't the train arrived yet? 2. This is blank it happened. 자, 2번인데요. 자, 문맥상 이것이 그 일이 일어난 방법이다. 즉 이렇게 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 이런 말이 되어야 하니까 how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how는 방법을 나타내는 관계부사로서 the way 혹은 the way that 혹은 the way in which 이런 식으로 바꿨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절대 the way how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is how it happened. 3. Be assured, mother, your son is old blank to know that. 자, 3번입니다. Be assured. 혹은 be assured that 하면 뭐뭐를 확신하다, 믿어 의심치 않다 이런 얘기니까. Be assured, mother. 어머니 반드시 믿으세요. Your son is old blank to know that. 당신의 아들이 그것을 알 정도로 블랭크하게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다시 말해 어머니, 당신 아들은 그것을 알 정도로 뭐뭐하게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문맥상 그것을 알 정도로 충분하게 나이가 들었다. 이런 식이 되어야 하니까 정답은 enough를 쓰면 되겠습니다. 형용사 enough, 부정사는투이해야할수 있을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이런 뜻이 된다고 그랬죠.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Be assured, mother. Your son is old enough to know that. 4. You cannot be blank careful in the choice of your friends. 자, 4번입니다. 일단 정답은 too를 쓰면 되겠어요. cannot to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가 와서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you cannot be too careful. 너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in the choice of your friends. 친구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 정리해 보면 친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You cannot be too careful in the choice of your friends. 5. John cannot go with you and neither can Mary. 자, 드디어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함께 보죠. John cannot go with you. 쟌은 너와 같이 갈수 없다. and blank and Mary. 자, 등이 접사 n d 로 연결되었으니까, 자, 문맥상, 그리고 또한, Mary도 갈수 없다. 자, 이런 말이 되어야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e e r 가 되겠습니다. e 니더 플러스 조동사 플러스 주어 이렇게 하면, 주어도 또한 뭐뭐 않다, 뭐뭐 아니다. 이런 말이 된다 그랬어요. 자, 정답을 확인합니다. John cannot go with you, and neither can Mary. 자, 이렇게 해서 204쪽에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가 가 전에 반드시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 예습도 철저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205쪽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